What if I go stronger? What if I get higher? What if I start doing things I know I will regret? I will make my own way. I will not surrender. I will do my best until I get put under. 볼보 트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트럭을 완성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지난 24일 스웨덴 현지 시각에서 0-500M과 0-1000M 드래그 레이스를 진행했다.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D13 엔진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한 도전이었다. 볼보 트럭은 이를 위해 FH 시리즈를 기조해 아이런 나이트 아이언 나이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들은 앞서 1600마력짜리 와일드 바이킹으로 0-1000M의 거리에서 158 8KMH까지 내며 이 부문 타이틀을 차지한 바 있다. 볼보 트럭은 540마력짜리 D13 6기통 10인 그 결과 최고 출력은 2400마력까지 오르고 최대 토크는 612kgm까지 상승했다. 엔진은 캡 뒤에 미드십 형태로 처리하고 여기에 듀얼 클러치 방식의 아이시프트를 연결했다. 볼보 트럭에 따르면 이번 테스트에 쓰일 아이시프트 변속기는 양산형과 큰 차이가 없다. 기어를 비롯한 케이스는 양산형을 그대로 쓰고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은 소결 처리로 강화한 전용 부품을 사용했다. 그 외의 것들은 트럭 레이스 머신의 바탕을 두었다. 라디에이터 그릴을 키우고 사이드 스커트를 붙이는 등 공기역학적인 면을 고려한 캡은 파이버 글라스로 만들었으며 셔시는 레이스 스펙으로 강화했다. 레이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볼보 아이런 나이트는 13. 71초 만에 500m 131.29kmh를 21. 29초에 1000m 169kmh를 주파하며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다. 거리에 상관없이 기록한 최고속은 276kmh에 이른다. 5톤에 이르는 거대한 덩치를 고려할 때 아주 날랜 기록이다. 부터 다음 기록 도전이 기대된다.